이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요, 좀 좁아요. 그래서 요 차가 멈추고 나도 멈추고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시죠. 자, 요 차가 지나가면서, 아이쿠! 네, 자, 여기서요. 아저씨는 아니고 아줌마였대요. 사이드미러 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였습니까? 이 가드레일에? 그랬더니 펜스에 사이드미러가 한 20cm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드미러가 닿을 만큼 정도로 바짝 댔대요. 사진 있습니까? 사진 없대요. 대신 이 카니발도 그냥 지나갔대요. 아, 스타렉스구나, 스타렉스. 더 넓은 스타렉스도 지나갔는데, 요 앞에. 요 차보다 스타렉스가 더 크잖아요. 더 넓잖아요. 스타렉스도 지나갔어요. 제가 서 있는 동안에. 나중에 요거 지나가고. 예, 그리고 스타렉스 예, 지나갔어요. 스트레스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가 운전자하고 상대 운전음선은 이면도로 중앙선도 없고 바퀴가 움직이면 50대 50이다. 각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 조사관도 이면도로 사고는 50대 50이고 잘해봤자 70대 30이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 자기가 갈때 조심해서 가야지. 다른 차는 다 지나갔는데 왜 여기서 팍 지나가다가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몇대 몇입니까? 아, 뭐몇대 몇이에요? 100대 0이죠. 카니발도, 스타렉스도 지나가는데 승용차 거기서 그걸 못 보고 그냥 팍 지나가요. 내가 양보해주고 있는데. 좁아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되면은, 잠깐만요. 뭐 안 되실 것 같이 제가 좀더 빼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그래야 되나 안 되나. 그래, 가봐라. 그러면 나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이 서로 그냥 펑 지나가다 사고 나서 50도 50이지만 내가 양보해주는데 저 차가 지나가고 퍽 찍었으면 100대 0이죠. 그런데. 자, 제 차 사이드미러 간격 때문에 2cm 간격이 있었습니다. 스타렉스도 갔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이에요. 100대 0. 그런데요. 사이드미러 견적을 두 곳에서 뽑았는데 한 곳은 17만 원이래요. 한 곳은 18만 원이래요. 제 차는 산타페 더 스타일이래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가면은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대요. 17만 원? 18만 원. 그러면은 서비스센터, 현대 서비스센터 가면 20만 원. 20만 원에 부가세 합치면 22만 원. 자차 처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17만 원, 18만 원이면 부가세 합쳐봤자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자차, 자기 부담금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차 보험이 안 돼요. 만약에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20만 원이면 부가세 합치면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20만 원 자차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 내고 2만 원 자차 처리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괜히 뭐하러 내가 자차, 할증 안 된다 손치더라도. 게다가 또 보험사는 100대 0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요? 괜히 뭐하러 한 점을,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서 또 우리 보험사에서는 이거요. 보험사 담당자가, 아이고, 20만 원 내면은 20만 원 밑이잖아요. 이건 안 돼요. 보험사가 어느 정도 돈을 내줘야 부상권 행사를 할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또 22만 원이 나온다 치더라도 아이고 이 보험사에서 2만 원 때문에 소송을 안 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혼자 하세요. 직접 소송을 하시래요. 그 맞는 얘기죠. 원칙대로 하면 22만 원이라도 2만 원에 대해서 소송해줘야 돼요. 보험사가. 근데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내고 2만 원 자차보험 그거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20만 원 넘기려고 22만 원짜리 가서 저 고치시겠어요? 그거는 비경제적이죠. 설령 22만 원이라 하더라도 20만 원내돈 내고 2만 원 보험 처리한다? 자차 보험 처리한다?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결국 내가 소송해야 돼요. 사이드미러값 내놔라. 근데 이런 거까지 소송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 100대 0이죠? 아니, 혹시 제가 틀릴지 몰라요. 투표해 볼게요. 자, 1, 100대 0이다. 2, 100대 0.
아니다.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빵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표. 그래서 95% 이상 나오면 그냥 100대 빵인 거예요. 투표 시작. 아, 이런 것까지, 이런 거에 소송해야 되나? 지금 투표하는 거는 상대 보험사하고 상대 아줌마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게 투표하는 거예요. 저 봐, 100대 빵 아니라는 게 있잖아. 아, 참나.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아까 95% 이상이면 100대 빵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투표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소송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괴감이 듭니다. 뭐 그런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불안해지네. 벌써 네 표 나왔네. 아이고. 불안하다. 아, 다행히. 이야. 96% 100대 빵. 4% 100대 0 아니다. 그럼 이거 100대 빵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95% 이상이 나오면 그건 100대 빵이라고요. 이런 걸 갖고 소송해야 돼요? 아이, 좀, 우리 상식에, 상식선에서 생활합시다. 상식선에서. 자, 처음에는 아저씨, 아저씨!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줌마래요. 우리 아주머니 깔끔하게 보험 처리할 거 없이 그냥 현금으로 물어주세요. 예. 뭐 그거 20만 원 갖고 또 보험 처리를 해요. 괜히 흔적만 남기고. 이런 걸 투표까지 하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